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 대미님께서 운이 좋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두가 운이 좋아져서 다 함께 잘 사는 세상이 하루 빨리 왔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으로 질문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면서 이런 말을 들어보실 거예요. 예, 뛰는 놈보다 나는 놈이 더 낫다고. 근데 여러분 공부를 해보시면 나는 놈 후에 또 보는 놈이 있다고요. 아무리 날라도 내가 딱 보고 있으면 저기 가네. 이렇게 보는 놈이 한 수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덕분 서클에서는 아, 보는 놈 위에도 또 있다고, 뭐 운 좋은 놈이 있다고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살아보면서 야, 저 친구는 되게 운이 좋아. 아니 뭐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것 같아. 이렇게 여러분들이 느끼고 볼 때도 있지요. 근데 사실 다가가서 아니 어떻게 해서 이렇게 운이 좋습니까 하고 물어본 적은 잘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운이 좋은 것 같아 하고 그냥 지나가고. 사실 이 세상은 정확하게 변하지 않는 법칙으로 되어 있다 하는 걸 알게 되면 너무 쉽게 나도 운 좋은 사람으로 언제든지 될 수 있어요. 이 세상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밤낮이 함께 돌아가듯이 음양이 함께 돌아갑니다. 요걸 먼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음과 양을 딱 짝이라고 보시면 돼요. 손바닥과 손등 같이 말입니다. 그러면 손바닥 하나 알면 손등도 금방 알 수 있어요. 근데 다행히 도의 문화의 언어가 한국어라는 거죠.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이 한글은 음양으로 되어 있어요. 더 자세히는 천지인, 이렇게 영혼육 삼중구조로 되어 있지만 그냥 간단하게 음양으로 되어 있다고요. 자음, 모음 들어봤죠? 이것도 음양이에요. 그 속에는 천지인 원리가 있어서 영혼육이지만, 자, 우리 한글은 또 단어도 음양으로 만들어 놨어요. 신기하게도.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단어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운명 이렇게 쓰잖아요. 그럼 운은 음이면 명은 양이에요. 이렇게 음양으로. 그럼 내가 명이 궁금하면 운하고 짝이니까 운을 공부하면 알겠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또 운은 또 내가 모르겠잖아요. 그럼 운은 또 뭐하고 짝인가 보니까 우리가 사용한 언어가 기운이라잖아요. 그러면 아, 기하고 운이 또 짝이구나 이렇게 쉽게. 그럼 기가 살아나면 운이 어떻게 될까요? 운이 좋아지자요. 그럼 운이 좋아지면 명이 길어지요. 간단한 원리로 되어 있네요. 이렇게 한글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파악할 줄 알면 한 번에 이 음양의 원리는 다 깨뜨려 보게 됩니다. 이거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러면 저 사람은 기가 어떤가 보면 기가 살아있네. 그럼 저 사람 운이 좋겠구나. 금방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예를 들면 식당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인사할 때 여러분 보세요. 인사하는 사람이 기가 살아있는지 기가 가라앉아 있는지 금방 느낄 수 있잖아요.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덕부입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 벌써 기가 살아있다고 느끼지잖아. 그 집에는 운이 좋아. 가보면 줄을 막 서고 장사가 잘 돼. 그래서 무슨 맛있게 하나 보면 맛은 그렇게 뭐 뛰어난 것 같진 않고 또 뭐 서비스를 잘 하나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아니 그 집에는 막 사람들이 줄을 서고 막 장사가 잘 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아 이상하다. 뭐 특별하게 맛있는 것 같지도 않는데 그때 뭐 서비스 잘한 것 같은데 이런 궁금한 점이 여러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덕부입니다. 하면서 이게 도레미파솔 솔 이상 지금 기를 끌어올려서 살고 있구나. 그래서 솔까지만 올라오면 일단 솔솔솔솔 풀리도록 돼 있습니다. 근데 솔 위에 라까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룰루랄라야 그냥 확짝 펴집니다. 이게 에너지로 돼 있기 때문입니다. 기로 돼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기를 가지고 우리가 파악하기도 쉽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 기를 또 파악하기 어렵다 하는 사람은 기하고는 뭐가 짝인가 이렇게 보시면 심기일전한다 이렇게 해서 마음하고 기가 짝이 다른 걸 알 수가 있어요. 야, 그럼 내 마음을 고마워 하면서 감사한 쪽으로 쓰고 있을 때는 당연히 기도 살아나고 기가 살아나니까 또 기의 짝인 운도 살아나고
운이 살아나니까 명도 살아나고, 우와, 운명이 활짝 펴지는 게 딱 나오잖아요. 자, 그럼 이 마음하고는 또 무엇이 짝인가? 여기까지 들어가야 돼. 왜? 마음을 잘 안 움직이면 이거 알아도 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은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를 보시오. 신심? 이렇게 한다는 거야. 와, 그 사람은 신심이 있는 사람이네. 와, 신심이 좋구나.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음양으로 되니까. 신은 뭐예요? 믿을 신자. 심은 뭐예요? 마음 심자예요. 믿는 마음만큼 마음을 사용하는구나. 아무리 제가 이렇게 좋다고 일러줘도 믿지 않은 분은 마음을 사용 안 하잖아요. 이렇게 돼 있어요. 신심하고 짝이고, 심기하고 짝이고, 기운하고 짝이고, 운명하고 짝이고. 이렇게 음양으로 돌아가는 걸 알게 되면 너무 쉽게 운을 좋게 만들 수 있어요. 오로지 기를 살리면 되네. 그렇죠. 기 살리려면 내가 뭐, 고마워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즐거운 마음, 보답하는 마음, 이런 이쁜 마음을 써야 기가 살아납니다. 근데 거꾸로 그래 안 하고 불평불만하고 또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할 때는 돼요. 기가 가라앉으니까 아무리 열심히 해도 운이 안 들어와. 그래서 지금 계약이 완전히 성사돼서 마지막 도장 찍으려고 하면 또 일이 탁 떨어져가지고 안 되고 안 되고 하는 사람을 다 보십시오. 마음 한가운데 숨어있는 마음, 즉 나는 잘 안 돼, 나는 이상하게 마무리가 잘 안 돼, 나는 말하고 하면 꼭 뭐 누가 들어, 막 이런 부정적인 게 숨어있다는 거죠. 왜? 이만큼 살아온 것도 고맙다 하고, 그래도 이만큼 할 수 있으니 어디여 하고, 할 수 있음에 고마워하고, 또 누가 해주면 해준 것에 고마워하고, 내 옆에 있는 인연들을 소중히 하고, 딱 요 삼박자예요. 그럼 언제나 기가 살아나서 운이 좋아져요. 어떻게 한다고요? 함께 살고 있을 때 인연들을 소중히 하고, 그럼 기가 살아나잖아요. 또 나도 한번 할 수 있음에 어떻게? 고마워하고, 그럼 또 기가 살아나죠. 또 누가 해주는 거 있잖아요, 상대방이. 그럼 상대방이 해준 것도 고마워하고, 그럼 이때는 다 기가 살아나. 그럼 운이 저절로 들어오니까 하는 일마다 잘 돼. 그래서 덕분서굴에서는 스승님이 입만 뻥긋하면 고마움으로 살아라 하는 이유를 이제는 명확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셨죠? 왜 고마움으로 살아야 했냐? 이때 기가 살아서 운이 좋아져서 만성한 행동이 된다고요. 오늘부터 운 좋은 사람, 모든 사람 운 좋아지게 같이 안내해서 다 함께 잘 살아서라. 얼른 퍼뜩쐬기 딱 오도록 만들어 봅시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